정해 주십시오. 이 세 분은 어떻게 우리와 이곳에 함께 있게 됐는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주범 이승만 하야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부정통치해온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하야하면 국정공백 사태 옵니까? 대통령 하야 안해서 국정공백 아닙니까? 국정원 독일로 도망갔는데 누가 채웁니까? 지금 이 시각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가 자진 출두해서 2박 3일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성 미르 사무총장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청와대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받은 보고는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실시간으로 최순실 씨와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선해야 될 일이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진실규명 됩니까? 책임자 처벌 됩니까? 재발 방지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더럽힌 나라 우리 국민들이 다시 찾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